근데 사람들이 일본 칼만 아름답고 좋은 줄 알죠. 일본 칼 분류할 때 보면은 우리가 쓰는 보통 칼, 일본도, 카타나, 그 다음에 중도, 와키자시가 있는데요. 아주 큰 것은 대도라는 거, 대자 밑에 저만한 지금 클 태자, 아주 큰 칼, 태도랍니다. 오다지라고 하는데. 우리 조선칼은 원래 이 오다지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. 근데 조선칼이 일본 칼보다 더 굉장히 기능적이고 좋은 게 띠돈이라고 해서 뒤로 이렇게 제끼 놓을 수 있습니다. 조선은 병법이 결국 절강 병법에 기준했기 때문에 활을 주로 쏩니다. 활쏠 때는 자유로워야죠. 그래서 이 띠돈이 있는데 중국에도 청나라 칼 보면 옆으로 차는 게 있어요. 일본 오다시대인데 가장 기능적인 게이 조선의 띠돈입니다. 이것은 조선 왕실에, 조선 왕실은 약한 붉은색이거나 이런 거린색을 씁니다. 임금의 칼이죠. 아까워서 못 뺍니다.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여기 보면 충룡이라서 충룡이 지금 동상감대에 있는데요. 정말 예쁘죠. 여기는 실제로 실버, 실제 은입니다. 풀 실버라고 순은인데 아까워서 못 뺐는데 한 번만 빼보겠습니다. 자, 아직 주인이 정해지죠.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. 고객 중에 한 분이 되겠죠. 근데 한번 빼보겠습니다. 잘 빼졌죠? 날 보면 자세히 좀 이따 보여드려요.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보면 용이 보이죠? 상감되어 있습니다. 실버 접하고요. 이제 멋있죠? 자, 뒤쪽 하몽을 한번 보겠습니다. 하몽 열처리합니다. 미술 도금이죠. 성능도 좋죠. 근데 아까워서 못 빼는 겁니다. 오늘 한번 시험으로 빼봤습니다. 아주 예쁘죠?